계신 보살님들 이러세요 이러. 이러세요. 아니요 이러세요 진짜. 어 키는 조금만 커져. 그러고는 이러시게. 네, 이러세요. 거기 그래서 시끄러운가 봐. 그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어, 요 길 좀 터줘. 그때 반쪽에 이렇게 터주시고 이쪽 와서 앉으시게 그 자복도 하나 주시고. 안녕하세요. 7일 동안 열심히
아버지 이제 뭐 돌아가시지 않았다 하더라도 살아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내 이 공덕 작은 공덕이지만은 이 공덕으로 인해서 다들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니까. 근데 주변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냐. 이 세상에 평화로움은 내가 고통스러워, 내가 힘들어, 그러면은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살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힘들면은 자동적으로 주변 사람도 힘들어져요. 내가 행복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행복하고 기쁘면은 돈도 많고 그래. 그럼 막 써. 그럼 쓰는 사람들이 다 그 혜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해야 나도 행복해지는 것이다. 이 그걸. 그래서 중생해양은 중생들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양하는 거예요. 방생도 또한 해양이에요. 그래서 정월 달 방생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월 달 방생은 참 요즘은 얼어가지고 잘 좀 쉽지 않지만은 그래도 정월 달 방생, 방생도 하나의 중생 해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스님들에게 대중고향 하죠? 결제철 되면 대중고향 갑니다. 대중고향. 스님 공부하는 스님들에게 공양을 베푸는 것도 또한 중생해양이다. 두 번째는 보리해양이다. 보리해양. 보리해양은 내가 기도를 해서 그리고 참선을 해서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불교적 어떤 수행을 통해서 여기에서 그거 최종 목표는 뭐예요? 성불이에요, 성불. 불교는 불교의 최종 목표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최종 목표가 성불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권세가 높고 돈이 많아도 죽음은 끝이야. 근데 누구나 다 죽어. 그렇기 때문에 이 성불하는 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어요. 부처님도 그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서 떠난 것이 바로 출가예요. 얼마 있으면 출가를 다 제일 나왔는데 그만큼 영원한 행복은 바로 성불에 있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 부귀영화를 체험하시고 또 스스로 거행도 하시고 또 스스로 깨달으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깨달은 것만큼 그야말로 행복한 삶이었는데 내가 가장 궁극의 행복은 바로 깨달음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수행한 기도한 해양은 바로 깨달음에서 깨달음으로 해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보리해양이다. 보리해양.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 또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 최종 목표를 바로 깨달은 점. 부처님처럼 우리도 부처님처럼 깨달은 데 있다. 그래서 이러한 보리해양은 보리해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성불을 위한 밑거름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기도해양으로서 해양을 오늘 기도해양을 잘 했으니까 우리 집이 뭐 이것저것 잘 되겠지 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은 우리 그것이 해양이 아니에요. 그거 욕심이야. 해양은 자기가 해야 하는
하게 되면 돌고 돌고 돌아서 어떻게 되세요? 자기한테 더 많이 와. 이자 붙여서 와요. 그냥 온 거예요. 다 붙여서. 그러니까 오히려 해양하는 것은 나한테 진실로 공덕이 온다 생각하면 그 나의 기도 공덕을 다 다른 사람한테 베풀어요. 그래야만이 그것이 바로 곧 자기한테 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실제 해양이에요. 실제 해양. 실제 해양. 여러분들 이제 집에서 만약에 여기 기도하지 않으시고 집에서 이제 있다 보면은 이 생각, 저 생각,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서 연구를 열심히 하다 보고 또 스님, 부처님 말씀 듣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마음속이 좀 편안해져요. 또 이 사찰이라고 하는 공간이 누구나 이렇게 편안하게 느껴지는 공간을 또 만들려고 하고 있고 또 그러한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그것만으로도 근심 걱정이 조금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실제 해야 실제. 우리가 집에서 여러 가지 만약에 집에 있었으면은 이 망상 저 망상 하고 있은 그럴 때 이렇게 자기를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또 편안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실제 해양이다. 그래서 불교는 나보다 남을 위한 그러한 자비심이 우선이다. 자비심. 항상 이 자비심을 가져라. 그렇죠? 불교의 어떤 삶의 목적은, 삶의 그 실행은 자비심이다. 왜 자비심을 가지라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반야신경 매번 외우는 반야신경이 등장인물이 누구예요? 관자재보살이죠. 관자재보살이 오온이 공암을 비춰보니까 곧 비춰보면서 모든 고통에 사라졌다 그죠? 오온이 공암을 비춰봤다. 왜 관자재보살? 많은 보살과 많은 스님들 중에서 왜 관자재 보살이 나올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잘 생각해요. 우리가 대자대비한 마음을 품었을 때, 그때 바로 공한 마음을 비춰볼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하고 대자대비한 마음을 품지 않고, 자기 욕심, 모든 것은 자기, 내가 오늘 기도 공덕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위해서 하는 이러한 공덕을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이 자기 욕심에 들어가요. 대자대비한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대자대비한 마음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공한 이치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대자대비한 마음은 나와 너와 이 세상 모두가 다 똑같이 바라보기 때문에 나라는 관점, 너라는 관점, 이것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이 차별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 이것이 바로 대자대비한 관세보살님이시고 또 우리 보살정신이다. 대승보살정신이다. 그래서 남을 생각하고 위하고 하는 곳에서 우리가 자비심이 나오고 이러한 자비심으로 인해서 욕심, 번뇌 이런 것이 사라진다. 욕심, 번뇌가 사라지면 자연히 고통도 사라지죠. 욕심, 번뇌에서 고통이 나옵니다. 자연히 고통이 사라집니다. 고통이 사라지니까 자유와 행복이, 고통이 사라지면 번뇌망상이 사라지면 바로 대자유와 행복이 또 깨달음의 세계가 바로 눈앞에 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삶은 내한테 무엇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무엇을 비움으로 인해서 그 비움만큼 공덕이 생기고 비움만큼 행복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번뇌망상으로 꽉 차 있으면은 거기에서 들어갈 행복이 없고 그러 거기에 들어갈 공덕과 복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워야 돼요. 욕심도 비우고 또 여러 가지 번뇌망상 마음속에 있는 미움 또 슬픔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을 다 비워야만이 비로소 그 안에 무엇인가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는 공덕도 다 비우는 것 이것이 바로 해야 돼.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우리가 축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님들 축원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일하는 공덕으로 해양을 잘해서 그 해안 공덕으로 행복하고 하신을 모두 원만성취하기를 이렇게 발언하는 거예요. 이건 바로 스님들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발언하는 것보다는 스님들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발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 안내사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치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 그죠? 그렇지만은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바로 부처님의 말씀은 바로 행복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인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해양의 실천을 부처님의 말씀대로 해양의 실천을 하는 것. 그것도 그냥 사사로운 해양보다는 더 큰 목적의 해양. 그것이 바로 결국은 쌓이고 쌓여서 성불의 길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 방법이 있지, 방법. 해양을 하는 방법. 어떤 방법으로 실천할 것인가? 해양 실천은. 아까 좀 얘기를 했지만은 물질을 통해서 기도해야 하는 물질을 통해서. 물질로서 스님들에게 공양을 한다든가. 물고기 방생한다든가 가난한 이웃에게 불우한 이웃을 돕는다든가 아니면 우리 이제 그 기도해야 끝나면 항상 천도제 하죠. 천도제 하면서 유주무주 모든 영가 또 우리 가족의 조상님의 영가도 마찬가지지만 모두 영가에게 금상왕래하는 왕래를 바라는 그런 마음. 이것이 바로 물질을 통해서 하는 해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리를 해양. 우리 불자들은 다 안 좋은 것이 딱 하나 있어요. 그냥 나만 전에 가면 돼. 내가 가만히 보니까 부부간에 오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있긴 있는데 많지 않아요. 처사님 오시면 보살님이 안 와. 근데 보살님 오시면 처사님이 안 오시고. 그래서 집에 한 번만 오시면 되는가 봐. 대표로. 근데 다른 이웃 쪽으로는 안 그렇다. 집에 가족이 와요. 안 가면 큰일 나. 근데 우리는 가장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러니까 그야말로 진짜 보살하시는 보살행을 하시는 분들이야.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다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정작 가족을 위해서 부처님 말씀을 들려주고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갈수록 인도해 주는 것은 인생계. 나만 그렇게 열심히 하면 돼. 나만 깨달음의 길로 가면 돼. 이것이 바로
아침에 척 일어나면은 가족과 함께 탁 일어나서 가족과 함께 명절을 잃는다든가 반야신경을 안 펴한다든가 건강이 안 펴진다든가 백발을 한다든가 그냥 삼배만 한다든가 이렇게 함으로써 아침을 하루를 활기차게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게 그렇게 하려면은 가족이 함께 불교화가 돼야 돼요 가족이 함께 그러니까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진리를 해야 한다는 것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주변 사람 우리 가족 친구 이웃 이 사람들에게만 함께 우리 부처님 말씀을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가족이 부처님의 말씀대로 삶을 함께 살 수 있게끔 하려면은 여러분들 꼭 배울 때 함께 갈 수 있는 사람 직장인들이면은 뭐 할 수 없이 못 가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함께 올 수 있게끔 자꾸 권해야 그래만이 부처님의 말씀도 듣고 부처님 말씀 들어보니까 참 부처님 말씀처럼 살아가는 것이 참 행복한 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보살님들보다는 남자분들이 더 빨리 캐치합니다 그래서 신신 좋은 거사님들은 더 역사적으로도 봐도 신신 좋은 거사님들은 빨리 깨달아 그래서 중간에 깨달으신 분들도 많잖아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방거사처럼 그만큼 우리 거사님들이 이렇게 집에 많이 올 수 있도록 여러 올해 한해는 여러분들 원을 세워서 자꾸 이제 집에 거사님들 여기 지금 보면은 지금 옆에 지금 있는 우리 대부분의 한 반수 이상은 집에 거사님들 집에 아마 놀 것 같아 그죠? 집에 놀고 있는 거사님 놀아도 절에서 놉시다 그래가지고 절에서도 모시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진리를 해양할 수 있도록 진리를 해양하는 것은 바로 그런 공덕을 베푸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그것도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이것이 바로 보시 중에서 가장 큰 보시가 뭐라고 했어요? 법보시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법을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어서 부처님 말씀을 직접 가르치면 더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하면은 이렇게 절에 와서 뭐 기초학당도 있고 불교대학도 있고 대학원도 있고 있어요 그런 데를 통해서 부처님 말씀을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불교는 신해행이야 부처님 말씀을 믿고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고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고 여기에 딱 요 세 구도가 잘 가져져야 돼요 여기 하나로 돼야 돼 부처님 말씀을 믿어야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해야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실천해야 또 믿는 마음 신심이 또 드러나고 그리고 또 그러한 신심과 믿음이 투철해야만이 부처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른 종교를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면 나는 다른 종교의 어떤 성경이나 이런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근데 그분들도 우리 부처님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거야 그것처럼 신심이 있어야 이해를 하는 거야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려면 여러분들 신심이 있어야 돼요 믿는 마음이 있어야 이해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꾸 이렇게 놀아도 절에서 놀아야 그래야만이 조금씩 조금씩 불교의 저 불교 불심을 점차 키워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보시는 넉넉하지 않으면 뭐 쉽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넉넉하지 않고 또 물질 돈이 없어도 그보다 더 큰 공덕을 베풀 수 있는 것이 바로 부처님 말씀을 전해주는 것, 또 이웃 가족에게 부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몇살 아는데 봉헌의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이 봉헌의 노래가 여러분들 황학현 작사 했어요. 황학현 작사 황학현이에요. 우리 종무관이에요. 종무관 황학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박범은 작곡이에요. 박범은 선생님 알죠? 나오셨다 보니까. 예. 우리 두 사람들하고 우리 두 분에게 큰 박수 부탁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봉헌의 노래가 없었는데 이 봉헌의 노래를 다 들어보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이 추하로 올 때마다 한 번씩 불러보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봉헌의 노래를 오늘 처음 여러분들에게 한번 들려줍니다. 누가 들려주냐면 그것도 연합창단. 연합창단이 들려주는데 우리 합창단이 어린이 청소년 소녀 합창단, 청년 합창단, 어머니 합창단, 연합창단이 있어요. 근데 연합창단은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이 좀 하는 합창단이 연합창단이. 연세가 드신 만큼 실력이 좋아. 오랫동안 합창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우리 봉헌사가를 처음 이렇게 하는데, 다른 합창단보다도 연합창단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연합창단에 봉헌의 노래를 잘 들으시고, 큰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